천안에서 투자자문 법인으로 위장해 원금과 20에서 40%의 연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이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투자자문 법인으로 위장해 투자 시 원금은 물론 투자 금액의 20에서 40%까지 연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4명으로부터 18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20대 중후반의 고교 동창생들로 겉으로는 번듯한 회사를 차린 것처럼 속이며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초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하도록 권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금을 보장해주고 고수익을 배당해주겠다고 할 때는 사기가 아닌지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경찰은 코로나 시국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모두가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이 누군가의 용기가 되도록 재능을 키우고 한계를 극복하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나눔 인재가 되기를 지식과 지혜의 동력으로 문화와 지성을 나누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을 품고 세계로 경계를 넘습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나사렛에서 아름다운 변화의 바람을 만들어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사렛 대학교